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박예린 심사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최현수 심사역입니다. 최현수 심사역님, 앞선 주제에서 보았듯이 불법 사금융 피해가 심각한데요. 이번에는 몰라서 속기도 하고 알고도 당하는 이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과도한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일단 이자율 24%를 초과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만약 대출 계약서나 상환 내역서에 대한 통대로 자신의 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원금 충당이나 이자를 반환을 못 받을 경우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팀장님, 연 24%의 이자율에 연을 강조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불법 대출은 이자율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월 24%와 연 24%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의 이자율 5%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것은 연 이자로는 90%를 의미합니다. 선생님, 정말 중요한 걸 알려주셨네요. 대출 이자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대출 중개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중개인이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무엇보다도 대출 중개인을 통한 대출을 받으시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수수료를 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대법자가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이자로 강조하며 선이자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출 원금으로 충당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중개업자가 잠적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로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불법 추심인데요. 불법 추심 대응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불법 추심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불법 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녹화를 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이후 금융감독이나 감독원이나 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또한 이제 처음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 외에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해 법률 상담과 형사 고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소송과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전국 18개 지부의 법률 상담 지원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신청자분들을 위해 지원 제도의 명칭을 다시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채무자 대리인 소송 대리인 제도입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추심 과정을 전부 대리하는 제도이고 소송 대리인 제도는 부당한 피해에 대해 소송을 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이처럼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법률구조공단의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피해 구제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허위 가장강구에 속지 않으시고 이러한 대출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해 주실 거죠? 네, 함께해야죠. 네이버 공식 카페에 궁금하신 내용을 댓글로 남기시거나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예린 심사역, 최현수 심사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